안녕하세요. 대외금입니다. 이 강의는 암 치료 후 생존 관리 계획 수명에 대한 메이라 리마 박사님의 강의를 정리했습니다. 메이라 리마 박사님은 마이애미 대학교의 실버스터 종합암센터에 근무하고 디스클로저로 이 박사님께서는 제네텍, 에이사, 파이저의 연사로 수고하셨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암 진단 치료 후 생존 관리 계획의 중요성과 유용성에 대해서 논의해드리고, 치료에 대해 영향을 받는 암 생존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존 케어 플랜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파악하겠습니다. 암 생존자란 무엇일까요? 개인은 진단 당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삶의 균형을 통해서 암 생존자로 간주됩니다. 가족 구성원, 친구, 그리고 보호자 영역은 모두 생존자의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두 생존자에 포함되게 됩니다. 미스터 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바보가 안타깝다. 우리 모두는 결국 어떤 것 또는 다른 것 때문에 죽을 거지만 겁쟁이는 되지 마라. 좋은 싸움을 시작해라. 죽음을 기다리며 앉아 있지 마라. 우리는 힘들지 모른다. 우리는 마음을 먹을 수 있다. 나가서 재밌게 지내고 죽음이 당신을 찾아다니게 해라. 기다리지 마라. 우리는 암과 같이 살수 있다. 우리는 암 생존자가 될수 있다. 매그니튜드의 시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대에 있어서 초기의 위암 치료의 전체 5년 생존율은 90% 이상입니다. 점막 종양의 경우에는 거의 100%고요. 점막하 종양의 경우에는 80에서 90% 정도입니다. 2008년에서 2014년까지 SEER 데이터가 있는데요. SEER는 Surveillance, Epidemiology, and End Result라고 하는 그 연구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이 SEER 데이터는 로컬에 있을 때는 68%, 그리고 리전에 있는 암은 31%, 먼 곳의 암 그리고 모든 SEER 단계를 다 합친 것은 31% 정도의 생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암 생존자의 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예상 암 생존자의 수는 2014년에는 14.5밀리언이었고요. 2016년에는 15.5, 2024년에는 18.9밀리언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암 생존자의 이암 진단 후의 삶은 어떨까요? 생존자들의 충족되지 못한 필요가 있는데 일단 생각해 보시면 신체적, 심리, 사회적, 그리고 실용적, 영적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의료 시스템을 통한 치료의 탐색 및 조정이 필요할 수 있고요. 암 생존자는 병존하는 의학적 상태뿐만 아니라 암 또는 암 치료로 인한 중요한 장기적인 영향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을 앓고 있는 모든 개인은 생존 치료가 필요합니다. 생존자 케어 플랜은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개별화된 지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준비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 진단 및 치료의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지는 활발한 치료에서 주의 깊은 관찰로 이동하는 기간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스테이지 3은 관찰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4는 장기적인 서바이벌십, 생존자로서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생존 관리의 진화가 있는데요. 이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86년에 NCCS에서 암 생존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이제 처음 내려졌습니다. 2004년에 국가 행동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암 환자에서 암 생존자로 과도기에서 길을 잇다라는 책이 출판이 되었고요. 2012년에는 COC에서 인증을 받고 유지하기 위해서 또 2015년까지 서바이벌십 케어 계획을 시행하도록 요구를 했고요. 2013년에는 생존을 위한 NCCN 가이드라인이 공개가 됐죠. 2014년에는 에스코에서 생존 지침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2016년에는 COC의 인증 요구 사항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암 진단 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진단 후 앞으로 나아가기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모든 것은 진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암에 걸린 날, 항상 예상하지 못합니다. 질병이 매우 명백한 사람에게조차 진단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일종의 충격에 빠지게 되죠. 예후나 필요한 검사나 치료 이런 말들을 듣긴 하지만 당신은 내부적으로는 이게 진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단 시 기타 고려 사항이 있는데요. 생식력을 보존하는 것이 관건이고요. 또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또 가족 문제. 예를 들면 화학요법 당일에 병가를 내게 되는데 그럴 때 누가 학교에 아이들을 데리러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요. 누가 가족 중에 있는 노인을 돌보게 될 것인가? 누가 가족을 부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고려 사항입니다. 암 진단 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당신을 행동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을 불행하게 만든 것들을 찾아서 수정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열정을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암 치료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암 치료는 다 차원적으로 영향을 주죠.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 심리사회학적으로요. 신체적, 장기적 효과, 그리고 후기 효과의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장기적 효과가 왼쪽에 나와 있는데요. 장기적 효과로는 화학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피로, 일과성 열감, 성기능 장애, 빈혈증, 피부 민감도, 림프 부종, 연하 곤란 및 건조증, 실금, 그리고 통증,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후기 효과를 볼게요. 심혈관 질환, 대사 증후군, 정맥혈전, 색전증, 골다공증, 백혈병,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백내장, 림프 부종, 성기능 장애, 장 문제, 2차 원발성 암,
척추신경 이상, 신경장애 이런 것들이 후기 효과로 이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심리적인 장기 및 후기에 대한 영향도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암 생존자 인구 중에서 불안과 우울증의 추정 유병률은 각각 17.9% 그리고 11.6%로 나타나는데요. 관찰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방암 생존자 중에서 특히 우울증과 불안의 유병률은 22% 정도 됐습니다. 유방암 진단 중에서 주요 우울증에 걸릴 위험군은 젊은 환자, 또 이전에 정신 병력이 있는 환자,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환자, 그리고 실업자 사이에서 더 높았습니다. 우울증 또는 우울한 증상, 고통, 걱정, 불안, 재발에 대한 두려움, 임종 문제, 죽음 또는 사망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통증에 관련된 우려, 성적 기능, 그리고 성욕 변화, 신체 이미지와 자기 이미지에 대한 어려움, 업무 및 재정 문제에 대한 관계와 사회적 역할의 어려움과 우려, 이런 것들이 영향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영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신체 이미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체 이미지는 사람이 신체가 그들에게 느끼는 그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암 환자에게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쉽게 극복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방암에서는 31%에서 67%가 영향을 받는데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인입니다. 탈모, 수술, 흉터 또는 유방 손실, 일시적이라도요. 림프 부종, 성기능 장애, 화학요법 관련 조기 폐경, 방사선 후 피부 변화, 체중 증가 같은 것들이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장암 수술에서 장루의 가능성은 매우 많은데 스트레스가 많고 또 성기능 장애나 실금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인지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학뇌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 화학뇌는 암 생존자들이 암 치료 중과 치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그리고 기억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화학뇌는 화학 안개, 암 관련 인지장애 혹은 인지기능장애 이렇게 다르게 불리기도 하죠. 증상으로는 창란, 집중하기 어려움, 올바른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어려움, 멀티태스킹의 어려움, 그리고 작업을 완료하는 데 평소보다 오래 걸립니다. 대화 기억과 같은 언어 기억 문제 이미지, 목록 또는 단어를 기억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치료 중인 유방암 환자의 최대 75%와 치료 후에 35%가 이러한 증상을 보고합니다. 인지장애를 보면 인지기능장애의 원인은 피로, 불면증, 우울증, 화학요법, 수술, 마취, 내분비요법, 그리고 암 자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인지재활에 대한 평가 및 의료에 대해서는 신경심리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뇌에 좋은 그런 입증되어진 약물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 방식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뇌 훈련 및 운동, 크로스워드 같은 것을 풀어본다든지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도 도움되고요. 조직 유지하는 거, 산만함이 없도록 하는 거, 그리고 빈번하게 이제 휴식을 취하는 거, 신체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들이 도움을 줍니다. 피로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피로감의 유병률은 암 생존자의 28%에서 91% 정도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메커니즘은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사이토카인이나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축 조절 장애, 일주일 리듬역 동기화, 근육 소모, 그리고 유전적인 조절 장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치료 후에 오래 지속될 수 있고 또 삶의 질을 상당히 방해할 수 있습니다. 기분 장애, 수면 장애와 통증과 같은 일부 기여 요인이 있고요. 또 빈혈이나 갑상선 기능 장애, 심장 기능 장애는 또 여기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환자 및 가족 교육에 있어서는 이 피로에 대한 해결책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신체 활동은 카테고리 1에 대한 권장 사항 정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3,254명의 암 생존자에 대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중간 정도 저항 운동이 피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리사회적 개입, 양리학적 개입 이런 것들 보면 정신 자극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심장 독성인데요. 심장 독성은 많은 치료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트라사이클린, 표적요법, 호르몬 요법, 방사능 이런 것들의 치료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메커니즘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반응성 산소종이나 산화 손상 그리고 심장 세포 유도 세포 사멸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 CHF 발생률은 5% 미만 이지만 이 무증상 범위는 꽤 높습니다. 9%에서 50% 정도 됩니다. 이게 밖에 나타나는 데에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NCCN은 안트라사이클린에 노출된 모든 것을 선별할 것을 권장하는데요. 심장 종양 전문가에게 일찍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심장 보호 약물을 시작하실 수도 있는데요. ACE 억제제, 그리고 베타 차단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할 부분은 성기능 장애인데요. 암 생존자 사이에서 성적인 불만이 흔합니다. 정기 방문에서 종종 의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방암 생존자를 위해 검증된 여성 성기능지수 FSFI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질문지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복잡한 다원적 문제이고요. 다차원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물이나 마약, 베타 차단제, SSRI와 같은 다른 요인을 평가해야 됩니다. 다른 요인 평가할 때는 심혈관, 당뇨, 비만, 흡연, 알코올 남용 이런 것들도 평가해야 되고요. 다음은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생존율에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 꽤 많은 암 환자가 치료 관련 재정적 어려움으로 나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의료 부채가 쌓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효과가 엄청난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재정적 어려움과 더 나쁜 사망률 간에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
첫 번째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쁘다. 두 번째는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나쁘다. 세 번째로는 관리의 질이 나빴다라고 이제 설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외 다른 어려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림프 부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암 환자 40% 이상이 림프 부종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즉각 나타나거나 몇년 후에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국제 림프 부종 협회는 림프 부종의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물리 치료가 도움이 될 때도 있죠. 그 다음 어려움은 통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암 생존자의 3분의 1 이상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죠. 갱년기 증상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완경이나 유방암 치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열감이 46%에서 73% 정도의 환자에게서 보고가 되고, 질 건조는 51%, 성기능 장애는 39%의 환자들에게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간병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암 치료는 간병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간병인들이 통증, 수면 문제, 식욕 변화 같은 그런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우울증과 스트레스, 재정적 문제, 본인 부담 비용이나 근무 시간 단축, 개인 비용 지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병인도 필요하면 평가 및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개별화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존자는 적절한 시간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선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악성 종양, 즉 유방암, 자궁경부암, 피부암, 대장암, 그리고 전립선암이 해당되겠습니다. 심혈관 내분비 계열로는 고혈압 및 고지혈증, 내분비 쪽으로는 제2형 당뇨병 및 갑상선 기능장애, 영양물 섭취에 있어서는 철분 결핍과 비만을 조심하셔야 하고요. 탐닉에는 알코올 남용 그리고 금연하셔야 합니다. 뼈에 관련된 건강은 골다공증 및 비타민 D 결핍, 감각은 청각 및 시각, 심리사회학적으로는 인지 변화, 우울증, 그리고 피로감입니다. 그외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는 예방접종과 기회 감염, 구강위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생존 케어 플랜은 생존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암 생존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신체적 웰빙 및 증상을 보면 기능적 자활동, 힘 그리고 피로감, 수면 및 휴식, 전반적인 신체 건강, 임신이나 통증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또 건강해야 되는데요. 걱정이나 우울증, 즐거움, 재발에 대한 두려움, 인지, 주의, 그리고 진단의 어려움과 치료의 통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되는데요. 질병의 의미나 또 광적인 신앙,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초월, 기대, 불확실성, 그리고 내면의 힘, 신경을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웰빙에 대해서 볼까요? 가족의 고통, 역할과 관계에 대한 거, 애정, 성적 기능, 격리, 재정, 직업, 이런 것들이 다 신경 쓰셔야 되는 것들인데요. 생존 케어 플랜은 이렇게 생존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장려드리고 있죠. 암 생존자를 위한 미국 암협회 영양 및 신체 활동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시고, 신체 활동에 참여하시고, 야채, 과일 및 통곡물이 많은 식단을 따르십시오. 암 예방을 위한 영양 및 신체 활동에 대한 미국 암협회 지침을 따르십시오. 영성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겠다는 의지를 키우고, 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고, 스트레스 그리고 통증 관리 개선이 필요합니다. 생존 관리 표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케어 서비스를 위한 COC 표준입니다. 여기에는 기준 3.1, 기준 3.2, 기준 3.3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존 관리 계획은 에스코가 2014년에 임상 전문가 성명을 발표하고 또 SCP를 이제 수정했는데요. 이 과정은 예방, 조기 발견, 진단, 치료, 생존, 그리고 임종 케어에 해당되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계획을 얘기합니다. 치료 계획은 진단에서부터 치료까지, 그리고 생존 관리 계획은 치료가 끝난 후 생존 단계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암 생존 교육을 위한 에스코 핵심 커리큘럼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훈련 프로그램 및 정책 이반 기관을 위한 핵심 커리큘럼과 역량을 개발했습니다. 암 생존자를 위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증거 기반, 그리고 모범 사례, 권장 사항을 관리하려면 이렇게 특별한 전문 지식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핵심 역량을 일단 살펴볼까요? 핵심 역량이라고 하면 생존 감시, 장기 및 후기 효과,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 심리사회적 치료, 소아기 및 청소년 암 생존자, 노인 암 생존자, 암 생존자의 간병인, 치료 시의 의사소통 및 조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간호사 내비게이터, 그리고 환자 내비게이터 역할은 생존자가 치료의 과정, 지불할 수 있는 옵션, 그리고 의료 조직 구조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 그리고 구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의료 제공자는 치료의 연속성을 위해서 생존자를 교육하고 또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의료 전문가 간의 의사소통은 적극적인 치료에서 생존자로의 전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케어 플랜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존 케어 플랜은 굉장히 개인마다 독특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정보, 배경 정보, 그리고 치료 계획, 그리고 요약, 후속 계획, 치료 개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케어 플랜 실행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준 3.3에 따르면 암 환자에 대한 표준 치료의 일부로 생존자 치료 계획의 보급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과정을 개발하고 또 구현하고 있습니다. 환자 및 기타 의료 제공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종양 치료를 조정한 주요 제공자에 의해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치료 완료 시에는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하고요. 생존자 케어 플랜에는 받은 진료에 대한 기록, 그리고 단계와 같은 중요한 질병에 대한 정보, 기준에 따른 후속 조치, 후속 진료가 포함되게 되죠. 처음에는 추천 네트워크를 각 생존자의 개별 요구에 기반해서 개발하고 또이 팀원들 사이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사용 가능한 사내 및 커뮤니티 리소스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또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굉장히 고유한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각 생존자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고유하고 각 치료 계획도 독특하고 또 고유해야 합니다.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에는 이름, 나이, 생년월일, 그리고 MR 넘버라는 것이 있죠. 질병에 대한 의료 기록 넘버입니다. 숫자. 그리고 배경정보로는 진단과 그 단계, 과거에 있었던 수술, 병존하는 건강 상태, 담배 사용하는지, 뭐 그런 인포메이션,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치료 계획 및 요약을 보면, 현재 및 과거 치료요법, 방사선 의료 화학요법, ECOG에 대한 요약이 있겠습니다. 후속 조치 계획으로는 생존자의 요구사항, 그리고 걱정하는 우려사항, 추천, 감시 빈도, 그러니까 모니터하는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종양학팀 연락처 정보를 다른 의료 제공자와 공유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주치의, 여성과, 암 방사선과, 외과 의사 이런 연락처 정보를 공유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진정한 생존 이야기를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리타 초빈스키는 암과 싸운 후에 예술에 대한 사랑을 키운 암 생존자인데요. 그녀는 자신의 예술적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탐구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유명한 화가이고 미국 전역의 전시회에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리타의 예술 작품 몇 개를 보시겠습니다.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